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많이 안 할까요? 전 처음 들었거든요, 먹스타그램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컨텐츠가 많이 없고, 그리고 이걸 노가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만 해결이 돼도 저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31살 이세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먹스타그램 광고 회사 운영이랑 요식업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먹스타그램은 제가 처음 듣는 용어인데 이거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먹는 계정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들을 올리는 인스타그램을 합쳐서 먹스타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대략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첫 협찬이 한 달 정도 뒤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음식 제공 협찬. 음식 제공 협찬이 한 달 좀 안 돼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되겠다 싶어서 그냥 본격적으로 하셨나요? 네. 그때는 이제 저도 한 1, 2주 하다가 이제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만둘까 했었거든요, 사실. 네네. 매일 이 막 피드도 올려야 되고, 막 팔로우도 걸러 다녀야 되고, 댓글 달아주면 막 댓글도 달아주고 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효과가 처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도 조금 처음에 들어가고. 딱 포기를 할까 하는 시점에 첫 협찬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좀 돈이 될 수도 있겠다 느끼고, 그때부터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일단은 처음에는 막 당연히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거를 보고 하려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퀄리티도 너무 높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냥 꾸준히 처음에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뭐 피드를 하나 올리고 팔로우를 걸고 이런 걸 처음에는 조금 조금씩 하면서 매일 꾸준히 좀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팔로우는 어떻게 하나요? 먹사그래머들끼리 그런 룰 같은 게 있거든요, 암묵적인. 그래서 만약에 같은 먹사그램 계정이면 가서 이제 뭐 먹팔 신청합니다 해서 이렇게 마팔 신청을 하면 서로 이제 마팔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팔로우를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먹사그램끼리를 통해서. 대표님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나요?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정이 처음에 팔로우 늘리기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늘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좀 지치거든요. 저 같은 경우 하루에 100명씩을 딱 정하고 했는데 그걸 100번을 댓글을 달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거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진을 올리죠? 보통은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그 모든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제가 먹은 거를 매일 올렸거든요.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은 막 맛있는 걸 왜 먹으러 다니진 않잖아요. 국밥 먹거나 뭐 제육볶음 먹거나 보통 이러잖아요. 뭐 돈가스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몇 번 올리니까 일단 컨텐츠도 없고 음식 종류도 비슷하니까 좀 올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사실 또 첫 번째 위기가 왔었어요. 이제 이거를 포기해야 하나. 왜냐면 올릴 게 없으니까 저는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에 주변 여성 친구들이나 뭐 여성분들이 이제 막 그 먹을 걸 자주 올리더라고요. 아, 저거를 내 거에 올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서 좀 그 사진 몇 장 좀 보내줘라 해가지고 처음에 지인들 사진들도 막 이용을 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하루에 이제 게시물은 하나 올리고 팔로우는 100명씩 걸고, 이 루틴을 저는 처음에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매일매일. 네. 지금은 더 많이 올려요, 게시물. 어느 정도 게시물부터는 이제 반응이 오나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언제 또 로직을 받냐의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늦어도 보통 한 30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30일에 30개 팔로우가 3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100명씩 하루에 하나 올리면. 그러면 30개 3천이면 그때부터 협찬은 그냥 무난하게 받는 것 같아요. 무료 협찬이니까 직접 가서 공짜로 이제 밥을 먹고 인스타에 올려주는 거죠. 처음에 혼자 가기도 하고, 이게 되게 좋은 게 그런 맛집 같은 데 가면 제공 내역도 되게 많이 줘요. 막 5만원, 6만원 막 이렇게 주거든요. 고깃집은 막 10만원치씩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도 같이 데려가고 하면 친구들도 좋아하거든요. 먹으러 가는 것도 솔직히 일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이게 거리가 먼 곳에서 올 수 있고.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협찬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막 1시간 있는 거리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일단 그거 자체가 좋으니까.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그것도 또 시간이 들고 막 교통비도 들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일단은 먼 것은 제가 다 안 가기 시작하고 제 주변에만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집 앞이나 이게 동네 근처. 이건 그냥 제가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서 외식비도 좀 아꼈고요. 먼 곳들은 제 이제 그 근처 사는 지인들한테 제가 협찬도 줬거든요. 조금 지인들이 가서 컨텐츠만 저한테 주고. 그럼 서로 좋은 게, 저는 어차피 못 가지만 그 친구는 무료로 먹고 저는 이제 인스타에 올릴 이제 게시물이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무료로 이제 게시물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단가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광고 같은 게 이제 들어오는지. 저 같은 경우에 첫 광고가 한 달 반 정도 됐나? 그러니까 한 5,000명 정도 됐을 때 한 50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때 첫 광고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광고료를 5만 원인가 처음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인스타그램도 사실 광고 자체가 단가라는 게 정해진 건 없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점점점 그 광고 단가를 제가 올려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만 원이면 그 다음에 10만 원 올렸는데 10만 원에도 광고가 잘 들어온다. 그럼 15만 원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광고료를 계속 올렸거든요. 먹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인스타그램에 먹스타그램 치시면 게시물이 8천만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오래된 건데 그럼에도 꾸준히 사실 활동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포기하시는 분과 꾸준히 하는 분의 차이점은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순 노가다가 이제 처음엔 힘드니까 거기에 지치는 거, 그리고 컨텐츠가 부족해서. 왜냐면 이제 먹다 보면은 먹는 거 올리는 거 올리다 보면 내가 더 이상 부족하니까 올릴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먹스타그램의 시장도 길게 본다면 큰 발전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인스타그램 자체가 블로그보다 단가 자체가 높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들이 원하는 것도 되게 세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사진 제한이 있거든요. 10장밖에 못 올려요. 내가 올리고 싶어도 인스타그램은 10장이 끝이에요. 그래서 10장만 딱 올리면 되고 그 사진이 거의 기반으로 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글자도 되게 많이 못 올리거든요. 거의 사진만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글자도 짧게 올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 올리는 것도 되게 수월해서 그런 게 되게 장점이기도 하고, 일반인분들은 또 좋은 게 꼭 이거로 광고료를 벌기보다는 내가 그냥 협찬만 받더라도 그냥 한 달에 외식비 아끼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데이트 비용, 외식 비용만 아껴도 저는 그것도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5만 원이면 한 달에 뭐 20번 가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것만 아낄 수 있으니까 결국엔 꼭 광고료를 받지 않아도 협찬으로도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도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조금 이제 허들이 좀 있는 게 직장인들 하기에는 이제 동영상 편집 같은 건 사실 기술이잖아요. 편집도 해야 되고 자막이나 나레이션을 넣으려면 그런 처음 자체 시작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시작 자체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스타그램은 그냥 사진이랑 간단한 글만 올리면 일단 시작부터가 되니까요. 저는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를 아예 할 줄 몰랐던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보정도 아예 할 줄 몰라서 그냥 제가 핸드폰, 그때는 진짜 핸드폰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엄청 허접해요, 처음 애들은. 그렇게 이제 저도 시작을 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먹스타그램에 사진이나 릴스 같은 거 올릴 때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근데 저는 무조건 단순히 빨리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진 찍을 때는 있는 그대로 찍고 그냥 있는 그대로 거의 올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편집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처음엔 당연히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서 올렸고요. 이제는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하니까 가서 이제 제가 좀 음식 같은 거를 더 자극적이게 좀 찍는 거죠, 일부러. 예를 들면? 집게 같은 것도 아예 들고 가서 면 같은 거 이제 집게를 면으로 이렇게 집게로 들어서 올리고 찍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팅을 제가 좀 바꿔서 찍어보려고도 해요. 더 이쁘게 나오게 하려고. 그럼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요? 아무래도 더 자극적이니까 조회수가 이제 더 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올리는 기능이 있고 릴스를 올리는 게 있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입니까? 계정이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 피드도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드로 계정 활성화 좀 시키고 이제 릴스도 같이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릴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일단 영상이다 보니까 편집도 조금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해보신 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피드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료 협찬이나 적은 광고료는 사실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정말 사업화로 하고 싶다고 하면 뭔가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스타그램도 처음에는 그렇게 적은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사업화가 되려면 결국 또 나만의 무기를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본인만의 무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진 찍는 것도 저도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이게 나오고 핫한 업장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면 빨리 가서 찍으면 또 조회수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가 지금 인기가 많은지 그런 것도 계속 검색을 하고 트렌드도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건 이제 결국에는 점점점 사업화가 되려면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해야겠죠.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나요? 저번 달 기준으로는 2천만 원 가까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첫 달에 매출이 120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뭐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딱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제 한 4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긴 한 거죠. 사업화를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계정을 하나 키워보고 내가 꾸준히 진짜 열심히 해서 이 계정 먼저 하나를 활성화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하나 계정을 키우다가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럼 이런 계정이 내가 두 개, 세 개, 다섯 개가 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겠네 해서 처음에 계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엔 계정 하나부터 먼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먹스타그램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직장인 분들은 더 좋은 게 어쨌든 회사 출퇴근 시간 거리도 있고 네. 그다음에 퇴근 이후에 시간이 좀 남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완전 부업 개념으로 시작을 하면 좋고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말했던 단순 노가다에서 포기를 많이 하는데 네. 출퇴근 시간만 저는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통은 뭐 짧으면 30분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 뭐 30분은 1시간 정도씩은 보통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직장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출근 30분, 퇴근 30분 뭐 이렇게 1시간만 하루에 아까 그런 노가다를 하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퇴근 이후에 뭐 광고 협찬이 들어왔을 때는 퇴근 이후에 그 요식 업장을 방문해도 괜찮으니까 네.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근무 시간 내에는 사실 다른 부업을 하기 힘들잖아요. 네. 이거는 가서 내가 음식도 먹을 수 있잖아요. 외식도 하고 저녁 음식값도 아끼고 네, 자취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런 음식값도 다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주부 분들도 되게 좋은 게 애기 키우면서 시간 남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애기 키우면서 집안에서 남는 시간에 계정을 키우기도 하고 협찬 같은 거 왔을 때 애기랑 또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음식점은. 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많이 안 할까요? 전 처음 들었거든요. 먹스타그램을. 네.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큰 계정들만 보다 보니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돼야지만 협찬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안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컨텐츠가 많이 없고 그리고 이걸 노가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포기를 하거나 어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만 해결이 돼도 저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먹사들의 강의 같은 거를 혹시 해보신 네. 적도 있나요? 원래는 오프라인 강의도 종종 연락이 와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몇 번 했었고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특강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플랜시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플랜시에서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정말 여기저기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문의가 오고요. 예. 네. 제가 지금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정말 그리고 많은 분들 관심이 높다고 느낀 게 거기서 지금 인기 강의가 바로 됐거든요. 제가 온라인 강의로 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지금 특히나 부업 이런 게 관심이 많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누구나 할 수 있고 저도 6개월 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어떤 계획 말씀 좀 해주세요. 먹사그램이 정말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냥 진짜 일단은 초기 자본도 없고 핸드폰 하나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방법을 몰라서 못하셨던 분들도 많고 이게 원래는 아니면 먹사그램 하시는 분들끼리만 또 아는 방법이라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막 여기서 이미 다 얘기를 해버린 건데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당장 핸드폰으로 시작 먼저 아이디 만들어서 시작부터 하시면 바로 누구나 저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